하죠. 네네네. 네, 네. 아니 언제나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비타민이라고 비타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쩜 이렇게 항상 힘이 넘치시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는 인상 쓰시는 걸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특별히 신경을 쓰시나요? 아니면 워낙에 그렇게 고민이 없으신가요? 예예. 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예 예. 슬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아, 그러니까 행복한 노래를 하시니까 네.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또 신곡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목이 이별 없는 없어요. 이별하면 안 돼요. 예, 예. 반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제가 50년대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있었죠? 예예. 예. 근데 지금은 2017년도에요, 그죠? 이별 없어요. 그래서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이별 없는 부산 정거장. 재밌죠? 그러면 거기에 네. 제 이름도 있어요. 어떤? 현숙이와 아무개씨는, 그죠? 오. 네, 현숙이가 아무개씨가 부산역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대요. 그럼 예전에 그 노래는 이제 그 부산 정거장에서 이별하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숙 씨의 신곡은 네, 부산 정거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죠. 다시 만나서 이별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또 부산 정거장에 요즘에 이제 또 인기가 많이 그쵸. 만약에 이 노래가 히트가 되면 네. 많은 분들이 부산 정거장에서 괜히 서성거리지 않을까라는 이미 예. 히트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면! 그 오늘 그 노래를 좀 들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들려줄 거예요. 정말요? 아, 그럼 장스타쇼, 그렇죠? 네. 아, 저희 프로그램 저 2층까지 얼마 안 됐어요. 반응이 예, 이렇게 예. 좋아서, 그렇죠? 아, 저희 프로그램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좀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준비하신 신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요, 우리 성인 가요가 우리 장스타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죠?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현숙 씨의 노래 몇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